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합니다. 본문은 31절까지입니다. 자, 봉독하기는 5절까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흩으셨어요. 왜냐하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교적 중심적인 교회를 칭찬한 교회가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근데 오늘 본문이 그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디옥 교회 리더들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그리고 뒤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 리더고 세운 사람들 중에 한 두 사람인데요. 바로 이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리더들이 어떻게 세워졌고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섰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집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섭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위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넘칩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제가 3월 달에도 이런 설교 제목으로, 제목은 같은데요,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교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도대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첫째가 뭐냐? 바뀜이 있는 교회예요. 뒤집힘이 있는 교회. 각 성도들이 변화되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참 변화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변질되는 것이 참 쉽습니다. 그렇죠? 변화와 변질의 차이가 있죠. 그렇죠? 불이 나갔네요. 약간 변화된 세팅에서 설교를 들으라는 건지. 하여튼 뭐 저는 설교를 계속 합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요즘에는 아이패드 같은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설교가 잘 보입니다. 변화와 변질은, 변화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렇죠? 변질은 근데 나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변화는 어렵고 변질은 쉬울까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사악해지기는 쉬워도 선량해지기는 어려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지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식으로 인간이 변화된다면 벌써 세상은 천국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지식으로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이 도둑이 되는 경우가, 더 큰 도둑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법과 제도로는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얼마나 교묘한지 법과 제도 앞에서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좀도둑이 됐어요. 그래서 좀도둑이 돼서 교도소에 갑니다. 근데 교도소에서 이것저것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나왔는데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죄목이 바뀌어요. 이제는 공문 위조죄와 사기죄. 이제는 좀도둑이었는데. 인간은 이렇게 변질되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철저하게 변화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정말 좋게 변화된 사람. 정말 극과 극으로 변화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의 이름이 사도 바울이 되죠. 그렇죠? 바울이 되는 사람.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변하기를 소원해야 되는데 우리도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눈에 살기가 뜹니다. 한 사람이 더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정말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기적 같은 일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다메섹으로 향해 갑니다. 왜요? 2절에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아오려고. 그 당시에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약 240km 북쪽으로 떨어진 도시예요. 굉장히 중요한 상업 도시인데 기독교인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왜냐하면 그곳에 헬라인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요충지로 삼아서 사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려고 하는 그 요충지를 사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걸 딱 알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그런데 그런 사울이 뒤바뀌죠.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빛을 만납니다. 빛을 만나요. 그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 앞에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땅에 엎드러져요. 그 도리가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빛을 보고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이 빛이 낮의 빛이 빛이에요. 정오에.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니까 왕이여 정오가 되어 자기 옛날 일을 간증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사울이 본 거예요. 사울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음성을 듣죠.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게 5절이죠. 그랬을 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누구시나이까. 여기서 주라는 거는 분명히 존칭이에요. 분명히 신적인 존재인 것은 확실한데 잘 모르는 거예요. 사울은 누군지 몰라요.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들 이 한마디가 사도 바울의 폐부를 찌릅니다. 사도 바울을 뒤바꾼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사람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박해한 사람은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네가 나를 지금 박해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좀 깨질 필요가 있어요. 변화돼야 돼요. 내가 믿는 성도를 아프게 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때문에 변화돼야 돼요. 그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그 음성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깨어집니다. 깨어져요.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안에 이러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나도 주님을 만나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서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물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이미 만난 상태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여러분과 동행한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죄된 요소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은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 요소 요소마다 우리의 소원은 주님과 만남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요소 요소 분들이 죄된 부분 부분 하나들이 주님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길 원해요. 여러분의 소원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소원을 갖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두 번째 현상인데요. 그것은 뭐냐? 성령님이 여러분을 뒤집으려고 하는 역사를 보게 돼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2부 예배는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킵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파송식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뒤집으려는 역사를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변화되기를 소원하잖아요.
그럼 이미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물결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을 뒤집기 위해서 파도를 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돼요. 안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고 소원이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행하고 계세요. 어떻게요? 여러분을 갑자기 살아가는데 어떤 위기에 봉착을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딱 꺾이는 것들이 보이세요? 주님 여러분들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느껴지세요? 성령께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꾸 누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세요? 그 여러분 느껴지세요? 변화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를 깨닫는 성도가 가장 지혜롭고 복된 성도예요. 그런데 그런 성도가 누구냐? 변하기를 소원하는 성도예요. 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변화되는 것이 있는 걸 아세요? 특히 오래 믿는 성도들을 마저도 우리가 변화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전통들, 무딘 생각들, 이제까지 그냥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줄 알았던 그런 생각들. 여러분들 웅덩이 물은 썩지만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흘러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냥 내가 믿었던 그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내 사고방식 다 버리고 주님 변화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식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울 같은 경우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나 그는 옛날 사고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를 오히려 살인자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싶었는데 그가 생각했던 잘못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이 그를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나 예전에 이렇게 믿었어. 예전에 이 방식이야. 오라. 그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성령님 안에서 다시 죄 조명하고 비추면서 내가 변해야 될 것이 뭔가, 내가 뒤집혀야 될 것이 뭔가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개혁신앙이에요.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부침개는 저는 뒤집어야 돼요. 뒤집지 않으면 타버립니다. 그죠? 뒤집지 않는 신앙은 고집만 늘어가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자기 신념만이 늘어가요. 자기 신념만이 늘어가요. 뒤집혀야 돼요. 그게 겸손이고 그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뒤집힐 때 하나님 뜻이 보여요. 근데 그 뒤집힘마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느 한 부인이 갑자기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죽을 병이래요.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인에게 그래 내가 40년을 너로 더 살게 하겠다 한 거예요. 40년이라는 삶이 더 늘어났어요. 한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늘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길 원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바뀌기를 원해서 아예 바뀌기를 원해가지고 병원에 온 김에 전신 성형을 했어요. 전신 성형을. 그리고는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고 퇴원하는 길에 이제 퇴원해서 집을 가는 길에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부인이.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저한테 40년을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얘야 내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내가 너를 몰라봤다. 물론 우리 안에 몰라보실 수는 없죠. 근데 우스개 얘기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내가 내 모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야 돼.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 나는 지금도 변화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지 이것이 여러분의 고민이기를 원해요. 네. 저를 비치는 이 빛들을 좀 죽여주세요. 아마 빛을 너무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꺼지는 것 같은데 저는 뭐 화나지 않아도 되거든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변화를
변화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러한 입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변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계 활동한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변화를 이런 고백을 해요. 지난날의 내 모습은 간음을 즐기던 나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순결을 추구하고 있구나. 옛날엔 마술을 탐욕했던 나의 모습은 이제는 선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구나. 돈 벌기를 최고로 알고 있던 내가 재산을 다 내어놓고 이제는 유무상통하고 있구나. 서로 풍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미워하고 밟고 올라서려고 했던 사람들을, 그리고 집에도 들이지 않던 사람들을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영접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구나. 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을 따르며 우리와 동일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변화돼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가장 슬기로운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뒤집기 전에 먼저 그 성령님의 뒤집힘의 그 흐름 속에 내가 동참해서 내가 뒤집히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성도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기를 원해요. 바로 회개하고 바로 뒤집히고 바로 변화돼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될 때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목회자로서 가장 언제 기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에 성공하면 제가 기쁠까요? 뭐 제 돈입니까? 저 뭐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가장 기쁜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의 변화를 볼 때가 가장 기뻐요. 말씀 앞에서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질 그때가 가장 기뻐요. 목회자가 기쁘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변화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 말씀 31절에 보니까 나오죠. 그래야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다고요? 평안해요. 평안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는 든든히 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넘쳐요. 그리고 숫자는 of course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언제요? 교회가 평안할 때. 여러분들 교회는 시끄럽고 서로 싸우고 그럼 자라나진 않아요. 교회는 평화가 넘쳐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 선교지를 다니면 아랍 지역, 그 모슬렘 지역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것만 없었으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모슬렘 지역을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그게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에요. 1200년도에 유럽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군대가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십자군을 편성해서 모슬렘들을 다 잔인하게 죽이기 시작을 해요. 그들은 의롭다고 일어났지만 의로운 게 아니라 미움이었어요. 다른 종교를 사람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 죽인 거예요. 바로 그 상처가 지금도 모슬렘들은 기독교를 싫어해요. 그것 때문에. 유럽인들의, 서양인들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기독교는. 의를 위해서 일어났어요. 자기들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의롭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싸워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옳고 그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교회는 어떻게든지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그 십자군의 전쟁 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 젊은 수도사가 평화의 십자군을 조직해요. 그리고 그가 시를 쓰죠. 전쟁에 나가는 십자군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반대되는 시를 써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살게 하소서. 여러분들 피스메이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원해요. 이것이 온 세상은 갈등과 싸움과 분쟁이 넘칠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는 평안이 넘쳐야 돼요. 자칫 잘못하다가 사울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싸울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평화의 사도, 평화의 사람 한 명이 나왔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라는 사람. 저는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평안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로 우리 교회도 바로 바나바 같은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기를 원해요. 바나바 같은 그런 많은 성도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는 드디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확신 속에서 제자들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을. 근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문제가 겹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 23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해요. 예전에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였는데 이제는 유대교인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지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울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양쪽 길이 다 막힌 거예요. 양쪽 길이 다 막혔어요. 사울은 아무도 믿어두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가 등장을 하죠.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하느냐?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대신 얘기해줘요. 사울의 간증을 바나바가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러셨어. 그런데 근데 이 고백이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만 사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사도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를 받아들이고 교회는 평안한 거예요. 평안했어요. 왜요? 우리가 바나바처럼 좀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용서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용서의 사람. 여러분들 얼마나 사울이 미웠을까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죽이고 핍박했는데 얼마나 미웠을까? 그렇죠? 근데 바나바는 그냥 바로 용서한 거예요. 과거 일을 묻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린 과거를 따지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현재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바나바는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믿어주는 사람. 26절에 아까도 읽었던 대로 그 제자됨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오직 한 사람 바나바는 그를 믿었어요. 여러분들 믿어줄 때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 철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좋은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무리 처음 만난 분이라도 그 첫인상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럴 거야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저는 그분이 인텐셔널리 저를 해코지하려고 저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목회가 너무 재밌어요. 목회가 안 힘들어요. 저는 오히려 제가 그 성도를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할 거야라고 믿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성도가 잘못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성도가 잘못됐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좋게 봐요. 그리고 실제로 목회하면서 안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성도도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에 감사해요. 저는 성도를 믿어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배신 안 당하는 방법이고요. 가장 행복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진짜로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요즘은 불신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죠? 믿으면 큰일 나고 망하는 줄 알아요. 물건만 안 믿는 게 아니라 사람, 친구도 안 믿고 이웃도 안 믿고요. 하물며 가족도 안 믿어요. 근데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믿어주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온통 세상은 불신의 사막 같은데 누군가가 믿어주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오아시스예요. 그 믿음, 그 믿어주는 믿음,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길 원해요.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나바는 세워주는 사람이었어요. 세워주는 사람. 아까도 말했죠. 27절에 바나바가 돌아다니면서 얘기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께 직접 말씀 드린 사람입니다. 그렇죠? 대신 전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 사람이 사도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세워주는 거예요. 솔직히 바나바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성품이 굉장히 뛰어났고요. 그는 설교도 잘했어요. 그리고 인품도 좋았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교회에 다 바치고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섬기는 귀한 일꾼이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 되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는데 바나바의 목적은 뭐냐면 이 사람을 더 세우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높이 세우는 거예요. 왜요? 사도라고 세우는 거니까. 자기는 사도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었던 사울을 사도라고 일으켜 세워주면서 그 사람을 세워주면서 그 사람을 더 크게,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을 더 크게 보죠. 왜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더 세워주는, 그것이 목적이고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는 평안해요. 왜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교회는 싸울 일이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세워주기 때문에. 내가 말한 말이 안 통해도 돼요. 내 생각이 안 통해도 돼요. 내 방법대로 안 해도 돼요. 오히려 상대방이 세워주는 그 일이 나에게 기쁨 되게 되는 그 성도, 그런 성도들이 넘칠 때 교회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가 없죠. 상대방 의견이 더 귀한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세 번째로는 변화에는 목적이 있음을 아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었어요. 그렇죠? 눈이 안 보였어요.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는 소경이 된 채로 다메섹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아나니아 사람이, 그 사람이 그의 눈을 고쳐줍니다. 근데 고쳐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쳐주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더 귀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그를 변화시켰는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15절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왜 변화됐느냐?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건 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높은 사람들에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헬라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참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도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안 돌아갔을까? 여러분들, 한국에서 이런 얘기 많잖아요. 감옥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변화돼가지고 나와가지고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근데 몇 년 있다 보면 그 사람 다시 감옥에 있는 거 보게 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변화된 게 거짓이었을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을, 소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보면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나오죠. 그릇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건 뭐냐면 그릇의 용도는 누가 정해요?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셔요. 어디에다 쓸까를 주인이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릇은 그렇게 쓰임에 맞는 그릇이 될 때 보기에도 좋아요. 그렇죠? 국그릇에 이만한 설렁탕 남는 그릇에 반찬을 이만큼 담아보세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용도에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릇은 주인의 쓰임 받을 때 보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본인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물론 주님을 만났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근데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왜 나를 지으셨는가를 알고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해요. 가장 행복해요. 그 기쁨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 저를 목사로 처음 만드셨을 때 제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그런 건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나는 이제 가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셨으니 안 갈 수는 없고 그래 가자. 그리고 목사로 살아가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가 다 이해가 돼요. 내 삶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지금 쓰임받는 거 보면서 그 사건 모두가 목사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모든 삶 전체가 바로 그걸 향하고 있었던 걸 보게 하시면서 너무 행복해요. 그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저는 우리의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셨는지를 아는 그 목적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난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솔직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그 길을 안 간 거예요. 왜 두려워요? 그 길에는 항상 쫓아오는 게 뭐냐면 16절에 나오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항상 그 길에는 고난이 보여요. 뻔한 고난이 보여요. 그럴 때면 여러분들은 구원만 딱 가로채고요. 구원만 딱 챙기고 주님의 소명은 안 간 거예요. 그거는 무시해버린 거예요. 왜요? 고난이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건 약속이에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게 뭐예요? 아무든지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뭐가 와요? 십자가가 있어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만 딱 챙기고는 그 십자가는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소망이 안 보이는, 그 소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 뭐 하려고 저 부르셨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소명이 보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요. 사도 바울처럼. 그 소명이 보일 때 힘있게 나아가요. 물론 십자가는 무서워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무서운 세상 사람들이 뻔히 아는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다 보면 별로 안 힘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져주시니까 오히려 간증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부활을 간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끄기 원하시는지 여러분의 목적을 보는 성도들이길 원해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의 소명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세요. 첫째로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미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아직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이미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믿으세요. 두 번째로는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는데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은 적어도 은사 한 가지씩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건 개런트입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은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가 있음을 믿으세요.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이 따라옴을 당연히 여기세요. 당연히 여기세요.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에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같은 사명으로, 소명으로,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 이끄신 방향으로 나아갈 때 교회는 평안할 수밖에 없고 이런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아,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제가 막 서두르는데요. 여러분들 이 고난이 따라옴을 당연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사도바울 같은 간증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참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의 원수 된 사람이 이제는 변화돼서 죽음을 바라보며 나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여러분의 간증이기 원해.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는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장면,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영락의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는 그 장면. 왜요? 우리가 하나님 이런 교회로 살았기 때문에 면류관 주십니다. 상상해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주일이에요. 하필이면 주일날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교회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경찰한테 서투른 영어로 저는 한국에서 왔는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경찰이 자기를 쫓아오래요. 그래서 쫓아갔더니 한 15분 걸어가요. 근데 어느 교회 저 교회입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굉장히 친절하더래요. 그리고 맨 앞에 앉히더래요. 그리고 바로 옆에다가 이 사람이 당신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 친구입니다. 그래서 친구한 사람 또 옆에다 앉히더래요. 예배 잘 드렸어요. 은혜를 잘 드렸어요. 그래서 딱 나왔는데 경찰관이 아직도 있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물어봤어요. 아까 내가 15분 걸어오는 동안에 다른 교회들도 많이 봤는데 왜 당신 나를 이 교회로 데려왔습니까? 그때 그 경찰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이제 경찰을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예배 끝나고 나오는 수많은 교회들의 얼굴들을, 성도들의 얼굴들을 봤는데 이 교회 성도들이 제일 얼굴들이 환하고 빛이 나더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난 이 교회 나갈 거라고. 그래서 당신을 이곳으로 데려왔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길 원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제는 변화되고 있고 변화됐을 때 우리의 모습이 환해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사명을 알 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영락의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적 교회를 향해서라는 표현을 듣고 있어요. 향하여라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아직도 변화될 게 많다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바뀌어야 될 게 많다라는 얘기가 향하여예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변화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소원, 주님 change my heart,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주님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보여져요. 성령님이 이미 변화시키고 있는 역사가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아직도 바뀌지 못한 인격과 모습들, 내가 형제를 아프게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하, 변화돼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소명이 보여요. 내가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바로 그러한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모습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화되기를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되게 하시고, 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나아갈 길을 이제는 십자가의 길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주셔. 그리하여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소명을 깨닫게 해주셔서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왜 예수를 믿게 했는지,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지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변화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